아, 좁은 틈으로? 비껴치기를. 아, 멋진 작품입니다. 아, 잘 해결해 냈습니다. 지금은 뭐 화려한 그림은 아니지만 정교함이란 이런 것이다. 이런 걸 그렇죠. 보여줘서 저 좁은 틈으로 그대로 내공을 빼내서 멋집니다. 아, 여기서 이제 구드롱 선수가 연속 득점. 슬슬 구드롱 선수의 어떤 클래스가 나옵니다. 그렇죠. 앞선 1세트에서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또 내준 면도 있었는데. 오, 분명히 좀 놀랐을 거예요. 네, 계속해서 이어갑니다. 6대 3. 포지션 플레이의 어떤 그 정석으로 샷이 됐는데 일단은